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박종기 저자님의 지중해 부자 책에 대한 북큐브입니다. 지중해 부자 책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 온전히 모든 내용을 구독자분들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꼭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파트에서 요약된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고 추가로 긴 내용 중에서 필자가 읽고 괜찮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위주로 추가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이 많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는 큰 부자들의 인생 철학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큰 부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보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부자들은 지독할 만큼 건강관리에 철저합니다. 세상에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건강관리를 위해 거창하게 행동하기보다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원칙 몇 가지를 정해놓고 지킵니다. 가령 먹는 양을 정해두거나 저녁에 테니스를 치거나 아침에 견과류를 먹는 등의 원칙을 정하고 철저히 지켜나갑니다. 자식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관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잘못 키운 힘은 한순간에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부자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올바른 자산관리법을 철저히 가르칩니다. 부를 물려받은 자녀들은 수백 년이 흘러도 끄떡없는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해갑니다. 과시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제 막 부자가 된 새내기 부자들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쓰며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바쁩니다. 결국 그들은 파산을 하며 새로운 부자에게 그 자리를 내줍니다. 절제할 줄 아는 부자들은 스스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걸 좋아합니다. 신문이나 뉴스보다는 책을 읽는다. 평범한 사람들은 단기간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열광하지만 부자들은 역사와 철학, 미래에 더 관심 있어 합니다. 풍족한 인생을 위해 꼭 배워야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양제를 멀리한다. 가공 영양제는 몸을 맹신하게 만듭니다. 불량식품을 실컷 먹고도 비타민제를 먹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식입니다. 부자들은 자연에서 건강을 찾습니다. 적게 먹고 운동하면서 항상 적절한 영양과 체력을 유지하려고 신경을 씁니다. 어디를 가든 부부가 함께 다닌다. 부자들은 고독을 즐기지만 외로움은 싫어합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여행을 갈 때에도 항상 부부가 함께 다닙니다. 작은 현안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며 답을 찾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멘토는 배우자라고 손꼽습니다. 비싼 음식을 조금 먹는다. 부자는 싼값에 많이 주는 사과를 사기보다는 한 개에 만 원 하는 사과를 사서 맛있게 먹습니다. 음식은 비쌀수록 제값을 합니다. 많이 먹기보다는 좋은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당연히 건강에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큰 부자들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지중해 부자의 이야기식으로 전개됩니다. 공감이 많이 되는 내용이 나오니 집중하시면서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지. 한번 잃으면 아무리 돈을 써도 원상태로 돌려놓기 힘들다는 걸 그들은 잘 알아. 그래서 건강을 잃기 전에 돈을 쓰는 거야. 돈이 엄청나게 많은 대기업 총수나 유명인도 병 때문에 일찍 죽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갔습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 건강을 잃더라도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려고 덤비지. 건강을 잃고 아무리 큰 돈을 벌면 뭐하나. 병 치료하느라 다 써야 할 텐데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게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체력이라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의 말처럼 건강관리는 항상 뒷전으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건강해지려고 돈을 쓰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야. 지금처럼 영양 가잉 시대에 무슨 놈의 영양제를 그리 많이 먹는지 몰라. 부자들은 건포도나 캐시넛은 매일 먹어도 비타민제나 영양제는 먹지 않거든. 나도 먹어본 적 없고 말이야. 얼핏 생각해보니 우리 집 정수기 위에 놓인 영양제만 6통이 넘었습니다. 더 건강해지는 일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건강을 지키는 거야. 그러기 위해 부자들은 항상 몇 가지 원칙을 실천하지.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식단을 조절하고 아침 식사는 신선한 야채와 목장에서 갓 나온 우유를
섭취하는 등의 원칙이 있어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고 술을 마시더라도 컨디션을 고려해 절제하지. 그들은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거든. 부자들이 건강 다음으로 돈을 쓰는 데가 바로 자식 교육이야. 학습을 물론 예절과 사람을 사귀는 방법까지 배움이 필요한 모든 것을 유명한 개인 교사를 붙여 가르치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배우는 건 바로 자산관리야. 부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돈을 꼽거든. 그가 질문했습니다. 부자들은 자산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자식에게 가르치는데 왜 보통 사람들은 자산관리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쓸까? 내가 관련 일을 하니까 잘 알겠구먼. 그야 관리할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관리할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관리를 안 하니까. 돈이 없는 거야. 똑같이 벌어도 누구는 집이 몇 채인데 누구는 빚만 수억이잖아.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자들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 같은가? 그야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주지 않나요? 그렇긴 하지만 전문가들도 믿지 못해. 대부분 최종 점검은 직접 꼼꼼히 챙기지. 월말이 되면 모든 청구서와 통장 내역, 그리고 수입과 지출 현황을 엑셀로 정리한 장부를 매니저에게 보고받아 전화비나 수도세까지 일일이 따지지는 않지만 매달 자산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민감하게 보지. 만약 자산이 줄었다면 전문가를 만나서 문제점을 찾고 다음 달부터 통제를 하거든. 지난달보다 자산이 줄지 않는 것. 그게 부자들의 자산 관리의 전부인 게야. 우리는 자산 관리하면 지출을 관리하고 통장을 쪼개 이자를 더 받기 위한 재테크를 하고 자녀를 위해 저축 통장을 만드는 등 무척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복잡할 것 없이 그저 줄지만 않으면 됐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산 관리 교육을 시킬 때에도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지 섣불리 불리려 하지 말고 있는 자산을 잘 지키라고 말이야. 미국이나 유럽은 어려서부터 자식들에게 자산 관리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게, 한국은 참 의외야. 오로지 공부만 시키거든. 그러니 어른이 돼서는 돈 관리가 안 되지. 돈을 앞만 벌면 뭐하나. 관리가 안 돼서 빚만 들고 있는데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 안타까워. 나도 왠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필자는 오늘도 배울 내용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산 관리 부분에서 재산이 줄지만 않으면 된다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자는 이 부분이 간단하다고 표현을 하였지만 자산이 지난달보다 줄지 않게 관리를 한다는 것은 즉 수입보다 지출이 항상 적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만 벌 수 있다면 건강을 해치더라도 덤빈다는 지중해 부자의 말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은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고 해도 건강을 잃게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큰 부자들의 인생 철학에서 어떤 부분이 공감이 많이 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박종기 저자님의 지중해 부자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